험담의 도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입에 날카로운 도끼를 품고 있습니다. 그 도끼로 타인을 상처 입히려 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을 깊이 해치고 맙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험담의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그 도끼는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온몸에 해로운 기운을 퍼뜨립니다. 그로 인해 마음은 경직되고 그 기운은 몸속에 쌓여 결국 자신의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온갖 언쟁과 불화, 끝없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 때문입니다. 언쟁에서 질 것 같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를 보면 그 고통이 마음을 채우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무턱대고 상대를 비난하려 듭니다. 반대로 이길 것 같거나 상대가 약해 보이면 우월감과 쾌락에 빠져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온화하게 하는 해독제를 찾는다면 당신은 모든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실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보며 우리는 쉽게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싶어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힘을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중요한 일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비난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비난의 말을 내뱉으면 우리의 마음도 경직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차분한 말로 대처하면 우리의 마음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 충돌이 생길 때 화를 내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보세요. 우리가 언쟁을 벌이는 이유는 종종 이기고 싶거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인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태도가 결국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와 불쾌감을 억제하고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로 대처할 때 우리는 다툼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하루 되세요.